유성준 수군가의 대가 명창님이 계셨는데 강동원 선생님의 문화에서 공부할 적에 어렸을 적 얘기죠. 그 선생님께서 이제 자기 젊은 시절에 거기에 자기가 다니면서 그 공부를 점점 했다는 얘기를 이제 공부하면서 많이 듣게 되죠 얘기를. 지리산 자락에 흩어진 소리를 모아 나무로 나무로 흘려보내는 섬진강. 그 강을 무대 삼아 삶의 애환을 노래하던 당대 명창의 소리 동편제. 그 명맥을 이어 소리의 꽃을 피우는 사람들이 여기 이곳에 있습니다. 가장 먼저 봄이 찾아들고 가장 늦게 봄이 떠난다는 봄의 고장 하동. 다정한 바람에 어김없이 새싹이 움트는 지금. 이곳에선 하동 악양, 진주 등지에서 판소리 명창으로 활약하며 후진 양성에 힘을 쏟았던 국창 유성준 선생의 기념관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유성준 선생님은 13살 때 구례 동우룡 선생님한테 판소리를 배우러 가서 판소리를 해가지고 그 송망가 명창하고 같이 판소리 공부를 해가지고 그 한말에 협률사라고 그 판소리 하는 모임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가서 활동을 하면서 고종황제 생일잔치에 판소리 노래를 불러가지고 하도 잘하니까 고종황제께서 그래 참봉 배수를 받고 그 해방 전으로 해서 그 협률사에서 아주 대단한 활동을 하고 명성을 올린. 겹겹이 웅장함을 쌓은 지리산의 산세와 예술의 자양분인 칠백리 구비구비의 섬진강. 특별한 기교 없이 그저 목으로 오는 소리임에도 동편제가 예스럽고 소박한 건 아마도 그런 자연을 닮은 까닭이겠죠. 동쪽 하면 뭐 지리산 배경으로 섬진강 따라서 하동도 포함이 되고 진주, 창원, 대구, 부산, 포항 이런 데 뭐 동편이라고 하죠. 서편 지역은 저 서해안을 끼고 있는 지역, 광주, 보성, 진도, 목포. 서편제 소리는 그 풍성한 감정 처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여성적이다. 또 그 극으로 반대된 여성적이면 남성적이겠죠. 동편 소리는 또 이렇게 남성적이다 얘기를 하죠. 그럼 소리도 여성적이면 여성스럽게 모든 감정을 다 처리하면서 예쁘게 소리를 할 것이고 남성적이면 아무래도 좀 투박하면서 좀 뚝뚝하면서 좀 그렇게 소리가 되겠죠. 먼저 절묘한 기교가 매력적인 서편제 한 대목을 들어봅니다. 사뜨장한 마리냐 죽음에 들어서 남녀도 소가 있느냐. 그렇죠. 그 성음이 그 음색도 그 이렇게 슬픈 보통 얘기하면 뭐 한 얘기를 하는데 소리 전체로 한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 그걸 차다 이렇게 활용된 성음 그리고 장식음을 많이 엿죠. 반대로 동편 같은 경우는 뭐 고고 천변 일원홍 부상의 둥실 높이 떡 양국의 자준 난개 월풍으로 돌고 돌아. 그 창법이 그렇죠. 그 남성적이다.
기교보다는 소리꾼의 풍부한 성량이 중시되는 동편제. 쭉쭉 뻗는 우렁찬 소리가 섬진강을 타고 흐르는데요. 신봉사초가랴. 동편제 소리를 따라 이산 저산 흐르다 구례의 한 폐교에 자리 잡은 김소연 명창. 신봉사초가랴. 신봉사가 좋아라고. 그는 섬진강 판소리 문화학교를 만들어 위기를 맞은 동편제의 맥을 잇고 있습니다. 머리 깎을 세양지가. 뭐 소리꾼이 이렇게 다니면 공부하는 독공이라고도 하죠. 아니, 산에 다니면서 악양을 찾아오게 되는데, 악양이 뭐 예전 선생님 말씀대로 워낙 경관도 좋은 데다, 섬진강 좋은 데다, 지리산 좋은 데다, 또 예전 훌륭한 명창 선생님도 계셨고, 그래 이제 두루 공부하면서 보니까 또 이렇게 시골이다 보니까 이렇게 학교가 이렇게 막 그 학생들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비어 있는 학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학교를, 문화학교를 20여 년 전에 악양에서 이렇게 판소리 학교를 문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계속 얘도 후진 양성을 하고 지역에 또 섬진강에 있는 학생들, 일반인들 대상으로 전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는 판소리를 동편제와 서편제로 나누는 것은 그저 기술적인 차이일 뿐 뿌리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뿌리의 고장인 이곳에서 당대 명창의 계보를 잇는 소리꾼으로서 판소리가 많은 사람들의 울림으로 노래되어지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멀쩡고 권중 한수고 월종사이 후정화만 부르는 구나. 특별히 매화와 벚꽃으로 때아닌 봄눈이 내리는 봄 속 하동은 사람들의 발길로 북적이는데요. 악양과 볼 건 많고 즐길 건 많고 들을 것 또한 많은 하동에서 그는 또 하나의 무대를 만듭니다. 억새야! 또 채찬밭댁이나 하계장 타면은 많은 관객들이 워낙 많이 찾아오지요. 관광객들하고 같이 우리 전통 음악을 가지고 신명나게 또 문화생들에게는 또 이렇게 무대에 설 수 있는 또 이런 멋진 또 장이 되고요. 또 지역민들에게는 또 문화를 가까이 접할 수 있는 또 기회가 되고, 또 관광객들에게는 또 언제나 아 정말 우리 전통음악이 저렇게 각 지역에서도 열심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구나, 이런 또 멋진 면도 보이고요. 이산 저산 꽃이 피면 시작. 이산 저산 넘어가고 살 선생님이 하거든 따라서 하라고. 세월 간 줄을 모르게 되니 분명코 봄이로구나. 시작. 세월 간 줄을 모르게 되니 분명코 봄이로구나. 잘 들어봐. 세월 간 줄을 모르게 되니 넘어가고 분명코 봄이로구나. 봄은 찾아왔건만은. 시작. 이보다 더 아름다운 무대가 또 있을까요? 아이들의 꿈도 더불어 아름다워집니다. 물소리, 새소리, 그리고 바람소리가 어우러지는 또 다른 무대 섬진강. 맑고 정직한 자연을 닮아 분명 어설픈 소리임에도 아이들의 소리엔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쟤들이 또 어른이 되고 또 중에 어떤 놈이 소리를 또 한다고 한 놈이 나오더라도 섬진강은 언제나 이렇게 맑고 깨끗하게 잘 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항상 들죠, 마음에. 섬진강 맑은 물에
두리둥실 아라리로 깨워놓고 삼고서 하얀 모래 소리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아이들에게 섬진강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무대가 되어주겠죠. 어디서든 들을 수 있고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노력들이 동편제의 맥을 이어가는 밑거름이 됩니다. 그 맥을 이어가는 또 한 명의 소리꾼이 대구에도 있는데요. 동편제가 성했던 하동에서 태어나 귀에 익은 소리 동량으로 몸이 먼저 판소리를 배웠다는 소리꾼 서현숙 명창. 모진 바람에 꺾였기에 더 소리에 매진할 수 있었다고 지난날 자신의 소리 인생을 펼쳐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민요 배우로 막 이래 전전했어요. 막 배우로 다니다가 이제 우리 애가 이제 큰애가 다섯 살 먹는 해부터 아 이래면 안 되겠고 이제 그 본격적으로 소리를 배워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대구에 소리를 배우러 다니다가 흥보가를 다 배우고 아 좀 더 배워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전주로 배우러 갔죠. 그 어떤 계기나 이런 거는 없었는데 그냥 제가 그냥 소리가 좋았고 그냥 소리를 배우고 다녔어요. 그가 동편제 소리에 이끌려 여러 명창의 제자가 되었듯 그의 문화상들 역시 동편제의 우렁찬을 쫓아 수공가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하동에 그 옛날에 불렀던 그 동편제의 소리가 수공가 적백가를 많이 부르셨다 하더라고요. 예, 정말로 전성되어서 하동에서 다시 많은 소리꾼들이 소리를 많이 공연도 하시고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악양면 중대리 국창 유성준의 묘소가 이장돼 있으며 그를 기념하기 위한 전수관이 지어지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동편제 소리에 한 획을 그었던 국창 유성준. 하동 악양에 살다가 묻힌 전설의 소리꾼 국창 유성준 선생을 추모하는 전수관은 이들에겐 여러 가지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섬진강을 쭉 따라오면서 경치도 너무 좋고 전수관 입구에 들어서니까 건물 너무 웅장하고요. 산세도 너무 좋고 지리적으로 너무 아름답고 좋습니다. 토끼가 세상 품넓은 지리산을 마치 병풍처럼 둘러싸고 자리한 전수관에서의 소리 공연은 소리를 하는 모든 이들에게 꿈이 되고 희망이 될 이야기인데요. 그 영광스러운 꿈의 무대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수군가 한 대목을 불러봅니다. 월출동력의 잠을 깨니 정인 벽계 집을 삼고 갑이 없는 상과 묵실 양식을 삼어서 감식을째 신여분 동편제의 맥을 잇고 꽃을 피우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 전수관이 이들에게 어떤 의미이며 어떤 바람을 품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전수관에서 많은 맹창 선생님들이 오셔서 공연도 하시고 후진 양성도 많이 하시고 좋은 소리가 많이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그 전국에 이렇게 뭐 명창분들이 이렇게 뭐 판소리 대회도 있고 또 명창분들이 기념 사업을 많이 하는데 현장에 선생님이 묘소가 있는 예는 제가 알기로는 유성균 명창이 단 유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현장에서 이렇게 직접 유성균 명창의 이렇게 역사를 보면서 또 참배도 하면서 거기서 뭐 꿈나무들 저게 세계적인 문화니까 뭐 수련하는 것 또 그런 공간이 충분히 잘 돼 있으니까 수련하고 또 이렇게 공연하고 많이 박수치고 북단가락 치는데 어이 다 얼씨고 여유있는 이런 자리가 뭐 최고의 자리라고 생각을 하죠. 동편이나 서편이나 판소리 하면은 우리 국악이요 우리 정신의 소리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판소리 소리꾼들이 전부 이런 데 와서 소리도 하고 공연도 하고 또 그 유성균 명창의 정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예, 하고 싶습니다. 만고 영웅 호걸들아 초한 승부 들어보소 조린치용 부지럽고 순민심 으뜸이라 한패공 백만 대평 구리산하 십사면의 대지인을 둘러치고 초태왕을 잡으랄지 천하 병마 도원수는 걸식표모 한신이라 꼭 지켜야 할 옛것을 이어간다는 건 고집이 아니라 뿌리를 잊지 않겠다는 약속과도 같은 것입니다. 세월이 무상해도 늘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켜내는 자연처럼 동편제의 뿌리를 지키려는 사람들이 있는 한 우리의 소리도 여전히 산을 굽이돌아 강물에 흐르고 결국 꽃이 되어 맺히겠지요. 목요만은 이제 거는